네, 한국거래소가 어제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였습니다. 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KRX 300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변경을 확정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변경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집니다. 6월과 12월에 이뤄지는데, 네. 그러니까 6월에 변경을 앞두고 발표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5개 종목이 편입이 되고 7개 종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뭐 네. 그렇겠다면 200개 종목에 지금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분할이 돼 있어서 현재 201개의 종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LG가 이제 인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인 LX홀딩스가 내일 상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28일에 편입이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200개 종목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SKIET가 신규 상장 특례 요건을 갖춰서 이제 다음 달 2일에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 공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SKIET가 포함이 된다면 HDC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편입 종목과 제외 종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계실 텐데 SK바이오사이언스, 효성 TNC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나 소재 쪽이 좀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시멘트나 건설 등 이런 산업재 종목이라든지 SPC삼립, 빙그레, 애경산업 같은 소비재 종목은 제외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닥 150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6개 종목이 편입이 되고 또 제외가 됐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좀 많이 나와 있죠. 정보기술 관련한 종목이 대거 편입이 됐습니다. 젠벡스, 텍스, FST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실 이런 종목들이 다수 편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코스피 200 지수 제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분류되는 업종이 이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업종이 좀 많이 제외된 것으로 보여요. 클리오라든지 네오팜, 노바렉스, 이지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한 6개 정도 빠진 것이 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경된 종목들이 리밸런싱 되는 날, 그러니까 실제 종목 변경이 지수에 반영되는 날이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음 달 11일이라서 그 다음 날인 11일에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변경된 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1.3%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전체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150 종목, 이제 변경되는 코스닥 150 종목 시가총액은 52.6%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편입되고 편출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시총 비중을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시총 비중으로 봤듯이 시장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구성이 네.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지수에 편입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구성을 할 때 시가총액과 거래량 그리고 산업군이 고려돼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편입 종목이라면 이 시가총액에 맞춰서 시장 대표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는 유동성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산업군을 고려해봤을 때는 업종 대표성 이런 것을 세 가지를 고루 이렇게 지녔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네. 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관에 맡겨진 자금이라든지 지수를 추정하는 ETF 자금,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예전에 MSCI 지수 얘기할 때 맞아요. 패시브 자금 얘기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패시브 자금 같은 것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유동성이 활발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제외되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인 거죠.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분명 호재이긴 한데 사실 5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요 코스피 200 종목들, 요 코스닥 150 종목들에 보면 일시적인 좀 한동안 좀 출렁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지수 편입이 곧 공매도 대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다른 것은 이달 3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공매도 재개된 그런 대상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가 된 것인 만큼 네. 이제 정기 변경이 시행이 되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제 첫 정기 변경인데 인덱스 효과가 평균적인 해에 비해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인덱스 효과라는 것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랑은 상관이 없고 네. 지수 종목 변동에 따라서 이런 수급 변동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황에 맞춰서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신규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수 추종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지만 반면 공매도에 노출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제외되는 종목은 이제 공매도 대상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공매도를 하려고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대갚기에서 대사는 환매수, 그러니까 네.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커버링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매수가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지금 뭐 여러 전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편입되면 매수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6월 11일 이때 이후 또 매매 타이밍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역발상을 해라 이런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수 종목이 변경되는 시점이니 만큼 또 이에 따른 투자 방법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말씀해 주셨듯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 좀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나온 것을 살펴보니까요. 앞서서 이제 지수 편입 효과에 따라서 그런 수급에 대한 그런 유입 우리가 중요한 요인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네. 이쪽보다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좀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이 강조가 돼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과거에 제외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 대비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수 제외되고 나서는 시장 대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 종목을 이 만기일 10일에 맞춰서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보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쇼커버링 유입 가능성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의 언급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지수 제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공매도 금지에 따른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 반전, 상승 반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연구원이 말한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 종목에 관해서는 편입 발표 후에 만기 전까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 편입 만기에 맞춰서 매도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이런 수급 측면에서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줬습니다.